남가주 최고의 합창단인 LA 메스터 코랄이 올 크리스마스 시즌 피날레 공연으로 헨델의 메시아를 선보입니다. 저희 KTN TV와 라디오 서울, 그리고 한국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의 리허설 현장을 김하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엘레 메스터 코랄이 헨델 메시아 콘서트로 올 크리스마스 시즌의 피날레 무대를 장식합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는 성탄절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으로 예수의 탄생과 삶, 순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It's a piece that people associate with Christmas and with kind of a classical traditional Christmas. And so I think for people who want to get into the spirit of the season, I can't imagine a better way. 메시아는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순환과 속죄, 그리고 3부 부활과 영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차고 장엄한 합창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어우러지며 에너지와 감동이 가득한 무대로 꾸미겠다는 각오입니다. It's a very uplifting experience. There's so much light and energy in this music, and I think that's what people will feel, and they'll come away from this concert extremely animated and energized by the music that they hear.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익숙한 전통적인 성탄 축하곡을 통해 일주일 먼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헨델 메시아 공연이 이번 주 일요일로 다가오면서 LA 메스터 코랄 단원들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리허설 연습에 한창입니다. 공연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오케스트라와 합창 단원들의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솔로이스트들도 자신의 파트를 최종 점검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한인 단원인 여선주 씨가 4명의 솔로이스트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올라 소프라노 아리아를 선사합니다. LA 메스터 코랄이 지난 4월 선보였던 한국 이야기 무대에서도 솔로로 활약했던 여선주 씨는 이번 공연에서도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 제가 솔로이스트를 맡은 거에 대해서 많은 한인들이 이렇게 그래도 한국 솔로이스트 여선주가 노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준비를 하겠고요. 앞으로도 메스터 코랄이 한국일보가 후원하고 KTN TV와 라디오 서울이 특별 후원하는 LA 메스터 코랄의 헨델 메시아 콘서트는 오는 일요일 오후 7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네. KTN 뉴스 김하늘입니다.